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나온 피코크 제품인데요. 이게 뭐야? 찾아보니까 델리 카트슨 해가지고 뭐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델리라고 부른다 그러는데, 야, 이거 사는 사람 중에서 이거 제대로 읽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렇다고 한글로 써놓지도 않았더라고요. 네, 뭐 프레시 포크라고 돼 있는데, 요 같은 경우에는 조리된 고기, 뭐 치즈, 샐러드, 샌드위치 같은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냥 델리 스모크 리얼 베이컨 제품 되겠습니다. 그냥 훈제 뭐 그런 거, 뭐 훈제나 뭐 베이컨이나 뭐 그런 거긴 한데, 자, 하여튼 가격은 9,900원, 좀 비싼 편이긴 하죠. 근데 뭐 이런 거 비슷한 게 훈제 같은 경우에도 한 보통 7,8천원 하는데 좀 비싼 편인 것 같은데, 통삼겹살을 훈연하여 만든 진짜 베이컨, 훈제 돼지고기네. 자, 베이컨유 비사균 제품이고요. 310g짜리 되겠습니다. 입에다 막 침이 자 나오는데, 돼지고기가 무려 97% 정도 돌아가 있고요. 이것도 이거 진주엠에서 나왔구나. 진주엠에서 이것도 나온 거고, 이마트에서 뭐 판매되는 건데, 영양 성분은 별도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돼지고기 가지고 뭐 바로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어떻게 뜯어야 되나요? 뭐 뜯는 방법은 별도로 없는 것 같고요. 자, 훈제라 뭐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 먹거나 뭐 그냥 드시거나 하시면 되겠죠. 자, 좀 마실지. 자, 이렇게 껍질되어 있고요. 삼겹살을 통째로 훈제로 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이 아니고 그런 제품이죠 뭐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냥 훈제된 거기 때문에 뭐 가급적 데워서 드시는 게 권해드리고 싶지만, 그냥 이렇게 먹어도 문제 없긴 하지만, 웬만하면 그냥 데워서 드시고요. 그러면서 지는 먹는구나. 그냥 먹으니까 일부는 좀 지방이 너무 느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, 이거는 뭐 솔직히 저기 뭐야 후라이팬에 돌려 먹긴 그렇고,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마디 돌려서 한번 이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우선 뭐 하기 전에 이쪽만 먹으면 좀 저기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쪽도 한번 뜯어봤는데요. 자,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이쪽은 뭐 좀 약간 덧붙인 듯한 그런 느낌인데, 자, 여기는 마블링이 된다. 여기는 조금 그 돼 있는 게 지방을 밑에다 깔려 있고, 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네. 무슨 식빵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네요. 자, 하여튼 이쪽도 좀 잘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다. 자, 이쪽은 전자레인지 돌린 거고요. 돌리니까 이제 밑에 기름이 좀 많이 빠지고,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굴렸는데, 후라이팬에다가 돌린 것 같은 경우는 뭐 기름이 빠지긴 없는 것 같은데, 아무래도 맛없는 거는 저기 전자레인지가 조금 덜하니까, 물론 이제 기름기 빠지고 하는 거 하게 되면 좋긴 하겠죠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자, 먹어봅시다. 날로 먹었던 거에 비해서 한결 낫고요. 갑자기 김치가 생각이 나서 김치를 갖고 왔습니다. 자, 김치랑 싸서 드시는 거나 뭐 그렇게 드시는 거 딱 좋을 것 같고요. 그 전자레인지만 돌려도 확실히 좀 뜨뜻한 맛이 나고 좀 기름기 좀 빠져서 괜찮은 것 같고요. 자, 이번엔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 조금 넣고 굴렸는데, 자, 먹어볼까요? 역시 맛있는 거는 약간 좀 타면서 그런 맛이 나는데, 지방 쪽이 겉은 좀 바삭하면서 속은 좀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 들어가 있고요. 물론 요거 뭐 베이컨이라고 했는데 뭐 훈제랑 뭐 별 차이는 없으니까, 베이컨처럼 좀 얇게 쓰르셔가지고 획수되었는데, 그렇게 좀 얇게 집에서 쓰는 거는 좀 쉽지가 않죠. 자, 마지막으로 자, 김치랑 싸서 그리고 다 뭐 밥 반찬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밥 반찬을 하면 좀 비싸잖아, 만 원이면. 술안 쪽으로 꽤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아, 좀 뭐 기회 되시면 뭐 이런 것도 있고, 여기 저기 뭐야, 이마트 중에 보시게 되면 오뗄에서 나온 돼지고기 삼겹살 훈제 있거든요.
그거랑 뭐 맛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행복하시면서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